우리 홍콩 가자. 완전히 홍콩 보내줄게. 와, 이런 데가 있었어? 말 펴졌어요. 탁탁 쳐. 이건 거의 대실이네. 야, 너무 가까이 닿잖아, 엉덩이. 봤어? 내가 홍콩 보내줄게. 그래, 이런 예능이 어딨어. 어떻게 지냈어? 홍콩 또 오고 싶다고? 지금은 그렇게 좋아, 홍콩이. 그렇죠. 금요일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1등이지? 일부러 늦나 봐, 연예인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보세요? 안녕. 어우, 멋지긴데? 쌩쌩하신데요? 어? 쌩쌩하신데요? 하나씩 따라 애들은? 어, 나 카메라가 이렇게 막 있으면 너무 힘들어. 뭐 하고 줬어요? 괜찮아. 어? 세 바퀴? 11시 반? 아, 진짜? 지금 좀 전에 전화 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저희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지웅이. 여권 안 맞고 왔대. 안녕하세요. 아, 저 있구나. 들어올 줄 안 해. 들어올 줄 알아. 어? 지웅이 여권 안 갖고 왔다며. 어. 진짜. 세상에 없는 일인데. 꼭 있는 일이지. 여권, 어, 여권이 아, 없는 건 아니지. 아, 여권을 두고 왔잖아, 누가? 찾았어? 아니야, 집에 있어. 누가 가져갔다며? 어? 누가 가지러 갔어, 지금.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은 나 빼고 셋이 갔다 와.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사연이 왔었잖아. 지금 홍콩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거 왔었잖아. 그럼. 근데 홍콩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희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아, 그 노래 그렇게 해석해서 처음 봤어. 그게 그런 뜻인 거야. 그냥 그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 홍콩 가는 그 순간.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왜 다시 홍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콩이 이쪽에서는 이제 제일 화려하고 아, 예. 예, 가장 좀 그 선진화됐었고 예. 뭐 나름대로 반짝반짝하고 좀, 예, 가보고 좀, 싶고 예 홍콩 가면 또 쇼핑의 천국 아니에요. 홍콩 간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정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귀찮아. 그래도 마녀 사냥인데 우리가 홍콩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반 진반처럼 했는데 마녀 사냥이면 라스베거스를 가야지. 그건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홍콩 갔다 와봤어? 한 번 갔다 와봤어요. 한 번. 결혼 생활을 구제해 보려고 와이프랑 갔었거든요. 좋은 기억이네. 홍콩. 저는 유치원 때 살았어요. 5살 때. 아, 그래요? 아버지 직장 때문에 1년 반. 진짜? 네. 그리고 나 그 조여정이랑 뮤직비디오 농콩에 찍었잖아. 아. 계속 키스신 하는 거. 아, 그래, 조정 씨랑? 조정 씨가 촬영 끝나고 막 엄청 울고 혓바닥 얘기는 없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못 가봐서 지금 너무 설레고
나 처음 가는 거야 지금 홍콩을. 완전 처음. 홍콩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야 일단? 나는 진짜 맛있는 딤섬. 딤섬과 꼬리함주를 먹고 싶어. 홍콩. 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어 그래? 네. 만만한 것 같아요. 쉽게 갔다 오게.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가가지고 48시간 아주 딱 떨어지게 거기서 쇼핑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다시 와서 또 월요일 날 출근하는 뭐 이게 밤도깨비. 부산 차 끌고 가도 5시간인데. 주말 데이트 코스 연인들이 고민하는데 한번 싼 비행기 상품 구해갖고 이렇게 싹 다녀오면 좋다.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면서 여행 코스 미리 뭐 답사하는 것처럼 갔다가 별로면 그냥 나오고 뭐 여기 좋으면 뭐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려주자고. 홍콩이 예전에 이 아시아 전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홍콩은 금융도시고 뭐 제일 화려한 도시니까. 여권 괜찮을까? 뭐 도착한다며. 왜? 형 집 앞인데 지금. 여보세요? 집 앞에 있는 법을 모르겠대. 예, 형 이거 불 왔는데 어. 거울 같이 돼 있는 거. 그거 그냥 손바닥을 대면 불이 켜져. 그때 누르면 돼.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번호가 따다다닥 뜨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걸 몰랐구나. 아, 이거 처음하는 사람 되게 헷갈려. 지금 이제 여권을 두고 와서 지금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지금 허재영 씨는 오는 길이었고 상황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정리만 쉴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야외. 너 저거 했잖아. 많이 했잖아. 아, 많이 했죠. 많이 했어. 그래. 네. 네가 MC해 뭐야 메인 MC. 그래 뭐 이렇게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TV를 믿고 동엽이 형 심으로 귀 빨개졌어. 아니 근데 진짜 여행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답사 다니는 거야 답사. 막 되게 이상한 돌발 상황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어설프게? 형 여권 두거든. 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아 미안하다. 언제든 들어가. 그게 비행기 있대 그래 혼자 가든 그래도 되잖아. 한 명만 나중에 뚜루룩 하는 게 더 낫지. 그래? 잘 봐. 그래. 야, 되면 보자, 홍콩에서. 그래. 나 없더라도 잘 찍어요. 가자. 잘 가. 그래, 좀 누워. 야, 내가 볼 때 배경음악에 그 영웅 본색 무지하게 깔리나, 그거. 輕輕笑聲，在為我送温暖。你為我注入快樂強點。輕輕說聲，萬千。 사실 나 예견됐던 것 같아. 누군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내가 한번 했었거든 샤워하면서. 화진이 형 화물칸에 넣어주세요. 비 한번 만져봐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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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지금 아. 와. 이따 뵙겠습니다. 이 신세는 꼭 갚을게. 에. 잠깐, 그러면 아까 체크는 어디서 하라고 했죠? 여기서 하?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도착을 안 돼. 왜 그래? 그러면 호텔로 가서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홍콩에 해장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냐면 홍콩은 24시간 없어요. 아니, 호텔 조식 있죠. 호텔 조식. 호텔 근처에 가서 국물 같은 게 있는지 보자. 가시죠. 아침에 이 정도 마시면 진짜 죽인다. 최고네요. 다들 반팔도 입는데? 반팔 입어도 돼. 거의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진짜? 야, 내가 뒤에 탈게. 네. 하려고 그래. 그건 카메라 없을 줄 알고 근데 거기 아, 없을 리가 있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없을 리가 있나? 여기저기 있지. 날씨만 좋으면 잘 안 돼. 너무 추운 것 같아. 야, 날씨 최고다. 와! 와, 괜찮아. 여기 앉자. 우린 앉아야 돼. 뭐 정하면은 나는 정하는 대로 따를게.
와. 벌써 가식적이야. 어, 술 살짝 마시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지금. 완탕. 완탕에 뭘 팔겠지, 술을? 아이, 저 못 드시네. 여기 무슨 청과 시장인가 보다. 뭐야? 무슨 우리 이런 광경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보는 건데. 이렇게 일찍 일하시는 분들. 연예인 같더라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시장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있는 것 같아. 산업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아, 진짜? 좀 이따 성룡 등장하면 과일 바닥에 쫙 깔리면서 야 진짜 나 중학생 때 뭐 이럴 때 프로젝트에 귀찮자 뭐 이런 거 프로젝트에 그거 보면서 뭐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영모세까지 행성생 저와의我所万女你为我 우리나라로 언제 영화를 찍나? 어 죽을 때까지 홍콩처럼 선진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콩은 최고였죠. 그럼 모든 게 홍콩이었죠. 그럼 제가 뜨는구만. 아, 맛있다. 야, 근데 뷰는 최고구나. 아, 뷰는 좋네. 좋아, 여기다. 어우, 좋다. 여기서, 솔직히 형 여기서 못 자잖아. 여기서 자면 자지. 형 꺼내. 세 개를 붙여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자도 되겠다. 둘이 자고, 둘이 자고. 형 형이랑 지웅이랑 여기서 자도 공간이 남지 않을까, 사이에? 나랑 동엽이 형 그러겠지. 세 개 붙여서 세 개 붙여서 자. 형이랑 나랑 자고. 어.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자. 내가 여기서 못 잘 거라는 편견을 버려. 누워봐. 에이. 안 돼, 안 돼, 못 자. 이거를 밑에다 붙여줄게. 두 개에다가 가로로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같이 자면 되지. 뭐 이렇게 같이 자고 싶어 나랑? 아니 형 소문 좀 내가 희석시켜줘야. 일로 와. 나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지. 아, 얼마만에 800에 보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 해야 돼? 뭐라도 하나 해놓고. 어떻게, 걸어가 보자. 가봅시다. 네. 홍콩의 밤거리가 아니라 아침거리를 좀 걸어보자. Yes. Yes. Is there a noodle place near here? 어 여기 랑카이성이구나. 아 여기 어딘지 알겠다. 아 여기 그 호텔이구나. 이렇게. 아 진짜 랑카이성 한가운데 있는 호텔. 알았어. 가자. 오케이. 알아버렸어. 그래 여기 어 이 아래로 죽이지. 어 맥주 하나 사서 마시면서 갈까? 그럴래? 뭘 찾았어요? 나 카드 있어. 준비하셔도 샀니? 준비 쉬는 지 얼마 안 돼. 500짜리야? 캔으로 해야지. 그래도 되죠. 뭐가 좋아? 네 뭐지? 뭐라는 게 없어?
진짜? 우리 뭐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 뭐 그냥 국물 같은 거. 카드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트라이 마이. 와, 형 안 살려고 비밀번호 안 찍는 거 봐. 결국은 비밀번호 나 잘 모르겠는데. 어, 동엽이 형 스킬 하나 늘었구나. 대박이야. 비밀번호? 비밀번호? 괜찮아. 이거나 형 저기 갖다 줘.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지. 하나, 둘, 셋. 좋아하네. 이거 완전 홍대 클럽 앞에처럼 완전히 새벽에 애들 다 거기가 여기래.